내가 사고자 하는 것도 쉽게 사질 수가 있고, 또 회사를 하신 분들은 뭐 입찰, 수의계약 이런 것도 완성할 수가 있고, 시험 치는 아이들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몇 개에 내가 넘어가니까 조금 조심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2024년도 양력 5월달 다가오는 달에 대한 범띠들의 운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사 달이라고 해서 항색깔을 기토 사하에 대해서 항색깔을 띤 뱀달입니다. 양력 5월달은. 그래서 이제 이 뱀도 땅속에 움츠려져 있다가 벌써 4월달부터 3월달부터 움츠려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서 왕성해지는 그런 달이라고 해서 5월달이 1년 12달 12개월 중에 가장 좋은 달입니다. 5월달이. 많이 덥지도 않고 많이 춥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 범띠들의 특징은 영감, 예감, 직감, 이 촉이 남들보다는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 범이 웅장한 몸체를 가지고 움츠리고 있다가 이제는 그 웅장한 몸을 저 넓은 대지 위에서 뭐 아니면은 초원 위에서 아니면은 이산저산에서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계절이 왔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달이다. 이럴 때또 너무 좋은 달이 와도 조심해야 되는 게이 범띠들이 나의 몸체를 믿고, 나의 위상만 믿고, 잔잔한 것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근데 그 잔잔은 쉽게 말하면 날파리나 진드기 같은 것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큰 것들은 나를 괴롭히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것들이 나를 괴롭힐 수가 있으니까, 질병수, 그 다음에 뜻하지 않는 사고수, 그 다음에 뜻하지 않는 이제 뭐, 재해, 사기 이런 것도 맞이할 수 있는 달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은 왕성하고 재수 보고 소원 성취를 할수 있지만은 뜻하지 않는 곳에 돌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다 치워버리고 사람만 조심하자. 사람만 조심해야 되지. 그렇지가 않으면은 나는 시큰 밥상 차려가지고 내가 밥 먹으려다가 남한테 밥숟갈도 뺏기고 밥상도 뺏기는 형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위상, 나만 믿고, 나 자신만 믿고,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그러다 보면은 큰코 다칠 일이 있다. 그리고 또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5월달이 좋은 계절이다 보니까 범띠들한테는 또 좋은 것도 있습니다. 문서운도 왕성해요. 내가 팔고자 하는 것도 팔릴 수가 있고, 내가 사고자 하는 것도 쉽게 사질 수가 있고, 또 회사를 하신 분들은 뭐 입찰, 수의계약 이런 것도 왕성할 수가 있고, 시험 치는 아이들도 왕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몇 개에 내가 넘어가니까 조금 조심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 띄어봤을 때는 이 범이 굉장히 맑고 신선하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순수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잘 당하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만 조심하자만 잘 지키면은 살아가는데 먹고 입고 싶고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범띠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연원 일시에 따라서 범띠들의 특징이 다 다르니까 다가오는 5월달을 맞이해서 나의 운세는 어떤지 한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밖에 나가면은 벚꽃은 이미 지기 시작했지만 또 다시 지금 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개나리다, 진달래다, 뭐 이제 벚꽃이다, 뭐 이런 꽃들이 왕성하니까 나들이 나가셔가지고 지나간 세월을 다시 되돌아보고 실수했는 것들을 되짚어서 실수하지 않게끔 노력을 해보시고 좋은 달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한 달뿐만이 아니고 올한 해, 갑진년 이한 해에도 정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한 해와 또 5월달을 맞이할 수 있게끔 최지원이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5월달의 범띠들에 대한 성문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